포항 장기산딸기와 영일만 검은 돌장어가 내년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됩니다. 포항시와 경북지식재산센터는 두 특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최근 특허청에 출원했고, 내년 8월까지 심사와 공고, 이의 신청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에 상표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지난 2009년 구룡포 과메기를 시작으로 포항 물회, 포항 부추, 포항 초, 구룡포 대게, 호미곶 돌문어, 죽장 사과 등의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을 마쳤습니다.